예, 마트에 갔더니 815 콜라라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콤비 콜라였나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리프레쉬 815 콜라 250ml에 115kcal이고요. 예,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칼로리는 그렇고 당류 28g 콜라니다 그렇고 나트륨은 생각보다는 적은 편이고요. 제품은 815 콜라 제품이고요. 정제수, 설탕, 탄산가스 모두 들어있고요. 전자레인지 데우지 말라 그럽니다. 콜라도 데워 두시는 분이 가끔 계신가 보죠. 혜택 건줄 알았더니 제조원이 대구 경북 능금 음료 가공 공장이고 OKF 두 군데서 제조하고요. 프로 M이라는 데서 판매를 하네요. 한국산 콜라는 어떤 맛일까? 뭐 그냥 느낌은 그냥 콜라랑 같은데요. 중요한 건 맛이겠죠. 콜라랑은 좀뭐 콜라 맛은 콜라 맛인데 느낌은 좀 콜라랑 다르다 그럴까요? 콜라보다 조금 강한 맛이 좀 덜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나? 뭐 그냥 먹을 만하긴 한데, 뭐 콜라 먹는 게 무슨 뭐 건강 생각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좀 자극적인 거, 시원한 거 먹고 싶어서 하는데. 태극기까지 걸어놓고 이제 815 콜라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별다른 메리트는 없는 것 같네요. 옛날에 그 콤비 콜라가 생각나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815 콜라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여튼 뭐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은 것 같지만 뭐 그닥 뭐큰뭐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조금 덜 자극적인 콜라 드시고 싶은 분뭐 콜라 칼로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감안하셔서 국산 콜라 한번 드시고 보고 싶은 분들 한번 드셔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편의점에서 1,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